서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 출신 서른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가 또다시 한반도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드 사태는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줄곧 보아왔던 박근혜 정부의 불통, 국민 무시, 총체적 무능의 종합판입니다. 중러 등 주변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불안한 민심이 폭발하는 거센 후폭풍 속에 대통령은 또 여지없이 부재중이었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을 성주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드입니까?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우리나라는 더 안전해집니까? 사드만 있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어느 질문에도 이 정부는 속 시원히 답하지 못합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군비 경쟁의 늪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이른바 3NO 요청받은 바 없고 협의한 바 없고 결정된 바 없다고 했고 또는 군사기밀이다 등으로 얼버무리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예민하고 숨겨왔던 진실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근년 들어서 북한이 금년에만 지난 7월 8일 이전에 핵 실험을 했고 제4차 핵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12번, 27발을 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탄도미사일의 방향만 조금 바꾸면 바로 우리 땅에 떨어지게 그렇게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이런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자유권 차원에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보강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총리 말씀은 북핵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북한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미일 중러 똑같이 함께 북한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중러가 우리 한국과 똑같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같이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정부의 자랑거리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러가 강력히 반발해온 사드 배치, 이걸 지금 배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중러가 지금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오자협조체계에서 벗어나서 중러는 북한과 하나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외교부 장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한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는 또 다른 우리의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역시 국제 제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들과 저희들도 또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국제 제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히도 지금 총리의 판단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핵 제재에 국민의 이제는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미국의 심각한 오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수단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표도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핵 해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과 중국이 하나로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미국이 지금도 동북아 상황에 있어서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인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드 배치 결정은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 방위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중국과 이런 주변 국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며칠 전에 아셈 국가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도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층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아셈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의체에서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는 주변국들도 마찬가지고 또 국제사회가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소통을 하고 노력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같이 러시아와 또 중국도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총리께서는 아세미에게 얘기합니다마는 북핵 문제 해결 요새는 중국이 지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역시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핵화한다고 그러면서 두 강대국이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협조를 안 할 상황이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사드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한 무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보더라도 북한을 대비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어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주변국들 러시아나 또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중국 공군 1시간이면 미사일 기지 폭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는. 또 러시아는 한반도에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기지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로 될 수 있습니까?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당국 간의 다차원적인 그런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방장관 나오십시오. 사드 배치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탑재한 스커트로 수도권 공격할 때 우리가 뭐로 방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을 탑재한 스커트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가상할 때 그것은 우리가 패트리엇으로 현재는 요격할 수 있고 그 전에 만약에 그러한 정보를 확실히 우리가 갖게 된다면 서울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미사일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드는 지금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사드의 직접적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능력 발휘 측면에서 그 위치를 아까 패트리어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거기 적합한 이 기종이지 사드는 200km 밖에 있는 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를 해야 한다는 건 답이죠. 사드로 서울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해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은 적의 미사일 사정거리부터 매우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 낮은 고도로 날아와서 사드의 요격고도 이하로 적미사일이 내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군사적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의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중국 군부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개의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 제가 드리는 아니, 중국 군부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국방장관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군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소개조차 했잖아요. 중국 외교부나 이런 측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을 훼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군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군사적인 행동은 안 하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면 한국 미사일 기지 폭격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드 배치 이전에도 그런 현상은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 현상이 달라졌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군비 경쟁장으로 한반도를 이끌어가서 일촉즉발의 전쟁이기만 강화시킬 겁니다. 한마디로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성을 더 크게 하는 전략적 실패의 표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반도의 전략 균형,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주범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 분단 이후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균형이나 전략적 균형을 깨는 것은 언제나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드 배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주범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없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역과 대한민국이 아닌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사드로는 북핵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북핵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설득하면 됩니까, 중국? 설득을 듣습니까, 중국이? 저는 그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 나오십시오. 7월 7일 NSC 상임위에서 사드 배치 최종 결정할 때 그때 유일호 부총리 등
경제참모들 참석 안 했죠? 그 NSC는 경제부처에서 참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안보관계회의입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의장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사드 배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답을 하셨어요. 적어도 사드 배치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어떤 게 있을 것인지 검토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검토 안 했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정부 정책의 협의 채널은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은 당연히 NSC에 와서 경제부처 장관이나 책임자들이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되느냐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참석 안 했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국이 WTO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하고 FTA도 체결했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 못할 거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늘 파동에서도 봤습니다. 중국은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안 보이는 경제보복 조치 해왔습니다.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지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은 의원님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국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한 생각 하시네요. 본인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보복 해왔습니다. 필리핀 일본하고 영토 분쟁부터서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객 철수시키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주 알고 계시죠? 생각고 열대 붙었을 때 중국 선장 구속했다가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안 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장 석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늘 파동 때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없이 다시 마늘 수입했습니다. 중국은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600만 명이 왔습니다. 14조를 썼습니다. 만일에 중국 관광객 못 오게 하면 14조 날아갑니다. 한국 경제 치명타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작년 화장품 수출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10억 불 넘어요. 농식품 10억 불 넘습니다. ICT 900억 불 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합치면 167만 대 팔았어요.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하면 견뎌내겠습니까? 의원님,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중국은 할 거라고 했고 해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중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경련 경제청에서도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정부만 안일하게 안 할 것이다 설득하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이 우리 사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또 대응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북핵 문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될 걸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애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는 한미일 3국 대 북중러 3국의 신냉전 시대를 초래하고 남북관계를 파트너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지고 전쟁의 길을 키울 것입니다. 북한은 사드를 빌미로 핵무장을 뚝 정당화할 것이고
남북 간 군사 대결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도 우려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또한 필연적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현 정부의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요구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중국을 북한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함으로 해서 중국이 북한과 다시 형제의 나라로 되도록 북중관계를 오히려 공고하게 해주는 이른바 북한을 도와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위에 두고 북핵 문제를 하위에 두는 미국의 잘못된 전략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국구라서 한반도 정세의 직접 당사자로서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북핵 해결이 우선이다. 미국이 동북아 전략은 그 다음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보다는 중국을 북핵 문제의 파트너로서 해야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드 배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고 주권 국가다운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